첼시가 이번 시즌 정말 절망스러운 결정력과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록으로 보면 첼시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8골을 넣었고요. 리그에서 9번째로 득점이 많은 팀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골 기대값이 리그에서 3번째로 높은 팀이 또 첼시입니다. 그러니까 첼시는 기록적으로 보자면 골 기대값이 35.3골이었어요. 35골 정도를 넣었어야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28골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골 기대값에서 득점을 빼니까 마이너스 73골입니다. 이 기록은 골 기대값 대비 득점을 살펴봤을 때 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 맨유고요. 마이너스 9골, 그 다음이 첼시입니다. 마이너스 7.3골인데 득점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제대로 기록을 해주지 못하니까 첼시가 승리할 경기를 무승부가 되고 무승부할 경기를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스털링이 1대1 찬스에서 심지어 옆쪽에 팔머와 니콜라스 잭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욕심을 부리다가 놓치는 장면도 그랬고 특히나 니콜라스 잭슨이 너무할 정도로 득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첼시의 공격에 악영향을 주고 있죠. 기록적으로 봐도 니콜라스 잭슨은 기대 득점만 보면 홀란드와 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9.8골, 거의 10골을 넣어야 되는 수치인데 지금 리그에서 7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7골 중에 3골이 토트넘전에 쏠려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을 못한 선수예요. 그래서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을 살펴보면 니콜라스 잭슨이 마이너스 2.8골입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네 번째로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을 못한 수치예요. 이렇게 니콜라스 잭슨이 너무할 정도로 득점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 중에 야유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지난 경기 교체될 때 첼시 팬들이 니콜라스 잭슨을 향해서 야유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니콜라스 잭슨만 비난하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득점하지 못했을 때 공격수만 비난하면 안 되고 모든 선수를 함께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를 비판해야지 한 명의 선수만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니콜라스 잭슨을 감싸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당연하게도 감독이 해야 되는 인터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선수가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포체티노 감독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전술을 너무나도 못 짜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전술까지 갈 필요도 없이 첼시가 공격하는 장면들을 보면 공격의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선수들이 따로따로 노는 플레이들이 많아요. 이 장면을 보시면 팔머가 볼을 잡고 있는데요. 팔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왼발을 쓰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을 때 상대의 수비가 중앙지역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수비를 중앙지역으로 쏠리게끔 만들었으니까 이 비어있는 측면 공간을 누군가는 올라가서 공략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전방에 있는 스털링이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귀스토가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버래핑을 통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머는 팔머대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스털링과 귀스토가 그냥 전방과 후방에서 멈춰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첼시가 팔머가 안쪽으로 아무리 들어와서 볼을 받는다고 한들 측면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팔머가 수비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플레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팔머가 드리블 돌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머는 왼발을 쓰다 보니까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머를 막고 있는 수비수가 팔머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털링이 여기서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팔머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됐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팔머가 안쪽으로 수비수를 끌고 들어왔는데 스털링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울버햄튼의 측면 공간이 나니까 당연히 스털링이 이 공간을 빨리 움직여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팔머가 여기서 멈췄을 때 아무도 측면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한 타이밍 늦게 그냥 뒤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스털링이 그제서야 팔머의 패스를 보고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격도 안 되고, 그리고 팔머가 만들어 놓은 측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머가 왼발을 쓴다는 건 당연히 팀의 동료 선수들이라면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지키면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 가지 못한다는 건 사실 뭐 선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전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팔머가 볼을 잡은 다음에 왼발을 쓰니까 안쪽으로 접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달려나오는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팔머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데 본인이 안쪽으로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머가 접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오히려 방해를 해요. 그래서 팔머가 앞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나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려면 왼발을 써야 되는데 앞쪽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왼발을 쓰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해를 받으니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울버햄튼의 선수들이 팔머를 압박하러 올라가고요. 결국에는 팔머가 압박을 당해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또다시 백패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이 끝난 이후에 팔머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선수들 본인끼리도 서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서로의 플레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기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팔머뿐만 아닙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보면요, 선수들이 정말 따로따로 놀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구스토가 올라와서 볼을 잡고 있는 장면인데 구스토는 수비적인 측면엔 장점이 있지만 이 측면 공간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공격적인 측면에는 장점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토가 받았을 때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구스토를 도와주기 위해서 측면 지역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고 구스토가 공격에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최소화시켜주는 플레이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구스토가 볼을 몰고 올라오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냥 제자리에 멈춰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스토가 여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1대1 돌파에는 자신이 없고 본인이 뭐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유형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단 한 가지, 그냥 안쪽에 있는 니콜라스 잭슨에게 크로스였어요. 근데 크로스도 잘 올리는 편이 아니라서 부정확한 크로스가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쿤쿠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측면으로 빠지다 보니까 수비를 측면으로 끌고 나오면서 안쪽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격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웅쿤쿠가 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약간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수비수들이 오히려 더 빨리 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공간을 메워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은쿤쿠가 볼을 잡고 있는데 이 안쪽 공간은 이미 울버햄튼 선수들이 빠르게 들어와서 공간을 메워버린 상태고 여기서 더 이상 은쿤쿠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은쿤쿠 주변에 은쿤쿠와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죠. 뒤에 있는 마트센도 약간 기다리고 있고 앞쪽에 있는 무드릭도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뒤에서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웅쿤쿠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완벽하게 울버햄튼의 수비수들이 안쪽에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웅쿤쿠가 뭐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백패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안 좋았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무드릭이 측면으로 볼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릭의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가 빠른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울버햄튼의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무드릭이 측면 끝까지 볼을 몰고 올라갔을 때 울버햄튼의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앞공간에 공간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 앞공간을 쓰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앞공간을 쓰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드릭이 당황해서
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백패스를 하는데 멀리 있는 선수에게 백패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너무 먼 백패스를 하다 보니까 울버햄튼의 수비 황희찬 선수가 빨리 달려들면서 이 볼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첼시가 선수들이 너무나도 따로 놀고요. 물론 우리가 공격 전술을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플레이들은 선수들이 만들어 나간다 이런 감독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 자체는 감독이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누군가 접고 들어오면 누군가는 빠져나가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시나 조직력은 감독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조차 지금 첼시에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애초에 공격수가 볼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중앙에서 스털링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6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털링이 여기서 볼을 잡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스털링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죠. 울버햄튼 선수들이 오히려 스털링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초가 지났는데 스털링이 계속 혼자서 볼을 잡고 있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여전히 가만히 멈춰 있죠. 반면에 울버햄튼 선수들은 1초가 지나니까 스털링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국에는 스털링이 여기에서 압박에 갇혀서 볼을 빼앗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볼을 빼앗기는 와중에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팀 동료가 뺏길 것 같으면 빨리 이 뒤로 움직여주면서 상대에게 볼을 빼앗겼을 때 바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아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조차 없어요. 그냥 스털링이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 빼앗기는 순간 역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쪽에 공격수가 많기 때문에 역습을 당하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첼시의 공격 장면들을 보면 포체티노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던 한 선수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를 비판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 중에 포체티노 감독도 이 전술적인 측면 그리고 팀의 움직임을 제대로 짜주지 않았던 측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첼시로 올 정도면 이 선수들의 개개인적인 능력은 출중한 선수들이 많아요. 뭐 스털링도 그렇고 팔머도 그렇고 뭐 웅큰쿠도 그렇고 마두에케도 그렇고 니콜라스 잭슨도 어쨌든 라리가에서 지난 시즌 물론 이제 몰아넣긴 했지만 10골 이상을 넣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을 받고 있는 첼시의 공격진들이 분명히 기본적인 능력은 아예 없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손발이 안 맞는 건 기본적인 조직력, 기본적인 동선의 정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토트넘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뭐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 문제, 뭐 히샬리송의 부진, 쿨루셉스키의 뭐 욕심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시즌 초반에 페리치가 부상당하기 전까지 페리치와 손흥민 선수의 호흡이 괜찮았고요. 히샬리송도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고 쿨루셉스키도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선수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조직력이라던가 동선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첼시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팀에 모아놓고 그러한 전술적인 세밀함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 첼시의 부족한 공격력은 지금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실책, 포체티노 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